한국 축구의 열정을 확인하는 시간 2021 K3 6라운드입니다. 대전 한국철도와 김포FC의 경기를 대전 한밭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호. 오늘 도움 말씀에는 백종호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양팀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홈팀 대전 한국철도입니다.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골키퍼 이명근, 포백의 김승호, 황준석, 김윤진, 박종민, 4명의 미드필더입니다. 송수영, 장은규, 하용주, 김지훈, 투톱에는 정상민, 정민우 선수가 나섭니다. 자, 네. 이에 맞서는 김포FC입니다.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골키퍼 김진영, 4명의 수비수 김혜성, 강신명, 김태한, 박경록, 3명의 미드필더입니다. 홍창호, 한종우, 이강현, 3명의 공격수 윤민호, 손석용, 윤민호 선수가 나섭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오늘 경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대전 한국철도, 화면 왼쪽이 김포FC입니다. 긴 스로인을 통해서 안쪽으로 한 번에 붙여주는 정성민 선수의 머리를 조금 노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던져줍니다. 수비가 헤더 다시 돌려받았고요. 오른발 크로스! 헤더! 골! 대전이 선취골을 가져갔습니다. 스코어 1-0. 네, 이렇게 되면은 대전은 필드 플레이 상황에서의 첫 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아,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갔고 송수영 선수의 위치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돌려놓으면서 골문을 가리고 있는 대전 한국철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좋은 경기를 하다가 한 번에 수세에 몰렸을 때 그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해내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스 안쪽인데요. 다시 한번 외발 슈팅. 네. 수비가 다시 망을했습니다. 아, 계속해서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대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볼 배급을 맡은 또 이강현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번엔 실수예요. 뺏겼어요. 하용주. 자,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홍창호 선수가 너무나도 위험한 위치에서 실수가 나왔고. 그렇죠. 나란히 경고를 받으면서 사실 김포 입장에서는 미드필더에 대한 부분들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트 플레이가 직접 가능한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송수영이 차지 않고요.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헤더 세컨볼.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허벅지를 터치를 네, 했습니다. 조금 다른 전술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날카롭게 올려줬습니다. 킥이 굉장히 날카롭게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자, 휘슬과 함께 후반전이 힘차게 시작됩니다. 화면 오른쪽이 김포, 화면 왼쪽이 대전입니다. 그렇다면은 전반전에 경고를 받은 선수들을 네. 다 빼주면서 이제 카드 리스크를 조금 줄이고 있는 김포FC의 고정훈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연결됐어요. 연결됐어요. 박스 안쪽 오른발 슛. 네.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모습을 연출했던 대전 한국철도였습니다. 아, 좋아요. 중원에서 두 명 사이 빠져나옵니다. 오른쪽 김지훈.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네. 저 공을 떨궜어요. 이번에는 일단은 앞쪽으로 좀 보낸 이후에 세컨볼을 노리는 전술을 찍어줬습니다. 보이고요. 자, 세컨볼. 왼발 슈팅! 슈퍼 세이브! 이명근의 슈퍼세이브가 터졌습니다. 네. 낮게 올라가는데요. 그대로 흘려줬고요. 빗맞았어요. 자, 슈팅 연결하지 않았고요. 천천히 오른쪽 방향 전환을 시도합니다. 왼발 얼리 크로스! 헤더! 네. 자, 지금은 헤더가 조금은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수비를 보여줬던 김포고요. 자, 경기 이어집니다. 찬스인데요. 패스 연결됐습니다. 한번 복귀하고 올리 슈팅! 골! 정성민이 추가 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이제 스코어는 2-0. 왼발로 준비합니다. 자, 시그널을 줬고요. 조금 길게 올라왔습니다. 뒤쪽 떨고 났는데요. 자, 공을 낚아챘습니다. 대전. 지금은 김주엽 선수가 돌파를 시도해봤습니다. 이민규. 오른쪽 잘 봤습니다. 오른쪽 조금 기다려줬고요. 왼발로 낚여줬습니다. 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왼발 슈팅! 조금 떴네요. 네, 굉장히 또 그렇죠. 굉장히 또 낮고 빠른 처리를 할 수 있고 각도도 약간 앞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골문을 바로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명근 선수는 골대를 비우기가 좀 애매한 위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낮게 올라오는데요. 헤더! 지금은 손에 맞았지 않았다는 판정이네요. 김대엽 네. 선수가 다시 준비할 것을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흘러갔고요. 이번에는 윤민호 선수네요. 윤민호 그쪽에서 슈팅! 수비 벽에 걸렸습니다. 잘 빠져 들어갔어요. 하지만 골키퍼가 그대로 흘려보내게끔 이번 찬스에서 골을 기록하게 된다면
아직 경기는 모릅니다. 헤더가 걷어냈고요. 뒤쪽 윤민호가 원터치로 헤더! 네, 다시 한번 헤더! 떨궈졌는데요. 네. 골키퍼가 공을 잡아냈습니다. 네. 주심의 일승과 함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 드디어 오매물방 기다리던 첫 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오늘 김포와의 경기에서 첫 승 그리고 첫 멀티골을 만들어내면서 그렇죠. 굉장히 또 좋은 무실점 경기까지 굉장히 수비적인 부분의 안정감은 그대로 가져가되 공격적인 부분에서 득점력까지 만들어주면서 남은 이제 리그를 조금 더 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거든요.